이곳저곳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군의 공백은 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구르에서 벌어진 준동으로 서부 정부 자체가 빠지게 되었고, 만주에서는 러시아군의 무력 시위로 인해서 시위 진압 중이던 병력을 다시 만주로 옮겨 방어시설을 짓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또 중국 본토에서는 7~8억에 달하는 인구가 시위하고 있었고요. 야단법석인 상황이었는데요. 한편 중국 서부 정부가 위구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정부는 각종 공군기와 기갑 장비를 앞세워서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무너뜨렸습니다.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도 준비하긴 했습니다. 우르무치를 중심으로 시가전 양상이 될 수 있게 하였고, 각 건물과 건물을 이어 방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도 했죠. 또 옥상에서는 각종 대전차 호기를 준비시켜 탱크나 기갑 차량이 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위구르 수용소에서 탈출시킨 100만 명도 있다 보니 화력으로는 밀릴지 몰라도 수적으로는 확실히 우세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규군과 민간인의 차이가 매우 극명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진행한다 한들 일개 테러 단체가 하는 훈련은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훈련이 잘된 정규군과 맞붙게 되면 분명 그 한계가 여실히 보이겠죠. 거기다가 중국 서부 정부는 기갑 차량뿐만 아니라 공군기까지 들이밀면서 투입되었기 때문에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와인은 어쩌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버텨가면서 중국군에 대항했지만 그리 오래 갈 것 같진 않았습니다. 몇몇 이들은 벌써 도망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위구르에 위치한 산맥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구르의 산맥들은 몇천 미터에 달하는 산맥들이 몰려있습니다. 위구르 지역에 상당히 게릴라를 하기 좋은 게 산맥이 아니면 사막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르무치시가 함락되어도 수만에 달하는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대원들이 산으로 숨어 계속해서 유격전을 펼쳤죠. 중국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전투가 지금 당장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수는 몇천, 몇백이 아니라 수십만에 달하는 병력이었고요. 위구르에서 계속해서 서부 정부를 붙잡아두게 됩니다. 중국에서의 사태를 계속해서 보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젠 앞으로의 아시아 상황을 수습할 부서까지 만들 정도였죠. 사실상 중국을 분열시킨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의 5개 전구 중 최소 2개의 전구를 붙잡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만주, 그리고 한쪽으로는 위구르였죠. 만주 지역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만주 적경 지역에 엄청난 무력 시위를 동원해서 북부 전구가 시위 진압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가뜩이나 내몽골 지역과 만주 지역에서는 시위가 일상이었고, 어느 지역은 소요사태와 폭동이 일어나게 됐으니 북부 전구를 붙잡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곳이 바로 서부 정부였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서부 정부가 더는 본토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신의 한 수를 두게 합니다. 바로 바그너 그룹을 위구르에 위장 투입하게 된 것이었죠. 러시아로서는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 임원이 중국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반중 감정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었고요. 거기다가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PMC로 용병 집단이었는데요. 이들을 활용해서 위구르에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바그너 그룹은 수많은 전쟁이나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돈바스 전쟁이나 시리아 내전, 수단 내전 등에 개입해서 러시아의 이권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이들의 실전 경험도라던가 숙명도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 병기들만 모여있다 보니 이들이 투입됐다는 것은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과 바그너 그룹은 지속해서 유격전을 펼치고 서부 전구를 계속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미영프 연합항모전단은 동중국해와 타이완해협의 정계에서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중국 육군과 더불어 중국의 해공군까지 묶어둘 심산이었던 것이었죠. 10개 포진하여 사실상 중국 전체를 포위하는 듯한 형세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가동하게 되는데요. 중국과 인접한 나라들은 총 14개국입니다. 하지만 이 14개국과 온전히 좋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현재 북한밖에 없죠. 심지어 북한은 중국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외교력을 총동원 주변국들의 이 내전에 대해 개입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영국,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태였죠.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저물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중국군 일부 장성들이 중국군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진압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소신파 장성들이 시작으로 이탈을 했는데요. 그 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군은 현재 군벌화가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공산당에 붙어서 이권을 쟁취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의 권위도 상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는데요. 근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위로 인해서 중국의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인민들은 공산당을 더는 지지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서방세계가 개입하면서 사실상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 장성들은 공산당에 붙어있는 것보다 혼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군 장성들은 부대 단위로 중국군을 이탈하기 시작했는데요.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중국에 있던 상황을 지켜보면서 티베트에 대한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티베트에서 산발적인 독립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국과의 대립을 완전히 티베트를 통해 끝낼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인도도 티베트에 대해 개입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티베트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도는 이 티베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야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한계를 뚫으려면 티베트를 점령해야 했었죠. 그리고 티베트는 동남아로 가는 수원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 티베트만 점령하게 된다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완강한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훨씬 수월해지고 훗날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이점도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이 중국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몽골도 내몽골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더는 자신들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리라 생각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몽골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훗날 영토 편의까지 노려보면서 내몽골에 대해 지원까지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내몽골 내 무장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자신들에게 편입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이었죠. 사실상 주변국들이 전부 다 중국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은 깡패 위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였죠. 러시아를 위시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서부에서 위구르를, 그리고 러시아는 만주를, 몽골은 내몽골을, 그리고 인도는 티베트를, 또 서방세계는 중국의 해안가 지역을 붙잡고 있는 형세였습니다. 한국도 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했습니다. 일단 경제가 난리난 건 둘째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사라졌으니 북한과의 외교도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북한의 뒷배는 중국입니다. 근데 그 뒷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북한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고려를 해야 했는데요.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북한하고 통일한 뒤 무조공산이 된 만주를 장악할지,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할지로 말이죠. 청와대에서는 깊은 논의가 오갔지만 딱히 이거라고 정답을 바로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심각하고 심란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내전에는 개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경제가 박살이 난 상태여서 중국 내전에 개입해 조금이라도 이권을 얻어먹어야 했거든요.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대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원 통일의 기회라며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을 기회 삼아 빠르게 독립국으로 나아가자는 주장들도 연이어 나왔죠. 하지만 분명한 건 대만이 지금 당장 중국의 무주공산이 된 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중국이 통일하게 된다면 이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하이안섬까지 오는 것을 막으려면 많은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작은 섬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섬을 장악하기를 의결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서로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함부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군의 이탈과 각 지역에서의 소유사태, 반군의 준동은 중국을 더욱더 힘들게 했고 중앙 권력의 약화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이는 더더욱 커지는 중국군 이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벌화된 중국군은 아예 지방 하나를 잡고 그 지방을 통솔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죠. 참으로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치안을 안정화한 것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중국 군벌도 생기기도 했었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중국 군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내전 상황 속으로 돌입한 것인데, 베이징의 중부정 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전구가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군이란 조직이 얼마나 허울밖에 없는 허상이었는지 알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중앙 권력이 지방으로부터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되니 중국 공산당도 지방에서 따로 봉기라는 실정이었고, 중앙 권력들의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됩니다. 일부 중국 정부군들이 마저 진압을 하는 실정이었지만 이미 시진핑에게 마음이 떠난 중국 장성들은 정부군에 합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분홍할 거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공산당 개파들은 중국 군벌에 흡수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중국은 마치 20세기 초반의 군벌 시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대시대 G2국가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지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내전은 점차 장기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32개 군벌이 난립해 있었고, 각종 무장단체나 반군, 독립세력까지 합치게 되면 60여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개입을 하다보니 어떤 한 국가는 A지역의 군벌을 지원하고 다른 한 국가는 B지역의 군벌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시진핑은 자신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면서 정보군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진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죠.